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안녕하십니까. 눈컴퍼니 소속 배우 이민지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띠여서 소환당했습니다. 붓글씨를 쓰래요. 연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에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국민학교여가지고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저는 미술과는 뭐 아직 먼 사람입니다. 장난치는 시간이었죠. 이걸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열심히 쏟아붓고 있거든요. 제첫 번째 소원이고요. 아, 올해 처음 건강검진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건강해서 좀더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진 기관들이 멀쩡하니까 좀더막 먹고 살아보자. 저의 개인적인 바램. 개인적으로 일복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제 소원이에요. 이제는 진짜 소원을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이 써봤자 이 기운을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표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종이랑 다르게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조금 걱정되는데. 일단. 나 걱정된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건 좀 진짜 고된 마음으로 써야 될것 같아. 코어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룡영화제 신인 후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를 청룡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아니면 큰일인데 청룡 이민지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청룡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자 하는 영혼도 담아서 청룡 이민지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곽튜어입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많이 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일단 뭐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버텨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청룡의 해 2024년 모두 잘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일단 올해 잘 버텨서 2024년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금야금 작품도 찍고 있고, 오랜만에 독립영화도 찍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컴퍼니 소속 용띠 배우 이민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